갓! 배우 섭외했네. 아니요, 섭외 안 했습니다. 예, 섭외하지 않았고. 티 난다고요? 네네, 들켰네, 이거. 진실의 방으로. 뻥, 이거! 오롱아버리신 씨. 자, 안녕하세요. 노가노입니다. 오늘 저번 영상, 매추어 9, 영화에서 보셨듯이, 그 선발 선수로 오늘 배치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아, 뭐해, 새끼야. 아우, 야, 개 잘했는데, 미친, 이걸 막아? 아니, 뭐해, 뭐야, 이 새끼 뭐해. 주고. 을룡형, 군벌이. 깔끔하잖아. 이게 TK116 국화야. 오. 쭉, 아, 그렇지. 오케이. 이거 못 넣으면 진짜 비용이다, 이건. 자, 레초 강원의 졸렬 프리킥 한번 가겠습니다. 아, 뭐해! 아, 나이스! 아, 패널. 아니, 이게 반칙이 아니라, 반칙이구만. 원원이, 조재원이! 이거지? 이게 조재원이야. 감사합니다. 이런 씨발. 깔끔. 막상 힐트볼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게임은. 아, 그 정도는 아닌가? 깔끔! 오늘 컷백 좋다? 시작이 좋아. 레츠광원 나이. 이게 바로 레츠광원 나이? 어, 아니야? 그렇지. 퍼트 치고, 뺏기고, 그렇지. 쟤또디, 아. 니어디! 깔끔! 어우, 보정은 못 이기겠다. 아니요, 아니요. 보정이 아니고, 당신이 좀 못하는. 뺏었다. 살짝 꼬록 같은데, 이건? 감사합니다. 쏙쏙? 쥐앗! 나이스! 오케이. 이게 유상군. 처음 키컨, 두 번째 자동, 세 번째 자동, 나이스구요. 내놓으시구요. 그건 잘 안 통해요, 사실, 여기선. 내놓으시고. 아니, 그런 거 안 통한다니까요, 형님? 피판 리듬 게임이란 말이야. 어, 타이밍이 있어요, 뺏는 타이밍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몰라, 씨! 나이스. 아니, 뭐해, 새끼, 안 움직여줘, 공이. 야, 턴도 근데 25년 걸려, 미친. 어떻게 따라잡아, 벌써. 안 돼! 하, 가자. 신세계! 웰컴 투 뉴 월드. 이게 바로 신세카이 형님. 와, 배치 3승. 진짜 개오랜만에 합니다. 뭐, 처음인가?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과연 뭘 줄까요? 오케이, 월클 3부. 3계단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거 챌린지 이거, 3-4번 만에 끝나는 거 아니야? 너무 빨리 챌린저 가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너를 바라보면서, 습관처럼. 들어와봐. 기다렸다, 지금. 드웅스. 뷰웅씨. 에헤이. 뛰고 있는데, 이 새끼가. 레츠광은 나인이야, 임마. 아니, 이걸 먹혀. 아니, 공은, 씨, 미친 새끼야. 아니, 공 놔두고, 이게 어디가, 이 새끼야. 이 뭔데, 이거. 익, 슬릭백. 나우, 나우. 지금 넣으면 가능성 있어. 원이와니 조제 와니. 원이와니 조제 와니. 원이와니 조제. 미친 새. 배치 끝나자마자 바로 쳐발리냐? 어, 이거 이상한데? 나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오규 형님, 사람을 패시네. 그냥. 미식축구 아닙니다, 형님, 이거. 나이스, 권순영. 이거지. 권순영 빠따 누구도 막지 못해. 다리에 야구방망이 두 개 달려있잖아. 아, 왼발 3이어서 왼쪽은 살짝 아니긴 한데. 아, 얼룡이 아니, 얼룡, 아니, 아니.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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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이네. 미친 새끼, 이거. 에바야. 드우스. 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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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흉신새. 아, 아니, 이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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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니가 넣어 이 새끼야! Welcome to New World. 이 팬은 괜찮아요. 아직 괜찮다. 아직 8판 남았잖아. 아, 괜찮아, 괜찮아. 멘탈 잡고 가자고, 이 새끼야. 집중해. 어? 야, 훈발놈 훈이 형, 진짜 훈이 형 아니냐? 찐이라고? 맞지? 자, 형님, 제가 좀 이기도록 할게요, 형님. 아, 패널! 아우, 예스, 맨! 차스! 형님들 혹시 이거 아시나? 오른발잡이도 왼쪽으로 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으로 찹니다. 감사합니다. 아, 씨! 그럴만하긴 해. 아이고, 됐. 아니, 이거 자, 나와서 잡으시라고, 유상훈 형님. 저 저크 달아드렸잖아요, 예? 아니, 어디에 패스를, 진짜 미친놈아. 그렇지, 깔끔. 아, 키컨 했는데, 아. 시발 거 내놓으시고 여크 까비 씨 볼보이도 봉쳤다고요? 열받게 하지 마시고 로봇이 지금 사람 새끼가 아니야 이치 다 뜯어? 깔끔하잖아! 첫 번째는 내가 쓴 거 아니긴 한데! 뭐 들어갔으니까. 아니! 어? 아! 아! 자, 게임이 졸라게 안 되는 관계로 이 무봉훈 형님의 전술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내가, 그냥 내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전술 문제 맞아, 이거. 잘 가라, 페페야. 왼발 진짜 이 개같은 게임 씨 조재환 나이스 왼발 어 안쓰고 내 머리 쓰면 되지 뭐 1화부터 뜯네 이거 하아 수비 개많아서 빡세구만 진짜 이 아니 이건 진짜 개심한데 형님? 내가 감사합니다. 안사 미친 새끼. 안녕하세요. 누가 떨어지나 보자. 너는 월클 3부로, 나는 프로 1부로 누가 떨어지나 보자. 새끼야. 컷. 새끼야. 네가 떨어지자. 아, 난 좀 올라갈게. 아, 나 갈 길이 멀어가지고. 배우 섭외했네. 아니요, 섭외 안 했습니다. 예, 섭외하지 않았고. 티난다고요? 네네, 들켰네 이거. 진실의 방으로. 뻥이고. 코로나 버리신. 아니! 아, 그냥 떨어질 거면 떨어지지. 7연패 박은 다음에 왜 이기는 거야. 아. 한번 바로 갈게요. 반칙. 졸렬 프리킥 하자. 한번 넣어보자. 넣어보자. 병신 같은 새. 조재환. 와니와니, 조재환. 아, 까비, 그냥 다 쏙, 싹, 싹 뺏겼는데, 아, 까비. 침착하게 가야 돼, 침착하게. 으이. 아, 이게 연결된다고? 와, 들어갔으면 4대, 아, 비교도 나 떨어지잖아. 정답입니다.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아. 아무튼 오늘 레츠고강원 9 해봤는데요 1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에이, 시작은 좋았지만 7연패 때리고 그냥 강등당해버렸네요 다음에는 꼭 다시 월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What a n t it, Georgia? A shipping! What a n t it, Georgia? What?
안녕하세요. 피파 개허적 노가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배치 3번 다 이기고 한 7연패 박은 다음에 이제 바로 월클에서 이제 프로 1부로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발림 그냥 오늘 이거 챌린지 접겠습니다. 예. 뻥이고 오늘 무조건 올라갑니다. 바로 갑니다. 근데 아 이거 너무 느려. 미친 퍼터가. 내놔 권순영인데 여기서 파워슛 빰 까비. 어 이 새끼 봐라. 어 응 안돼. 오비잖아 이 마으. 쇼파에서 모르시나. 그렇지 신광훈. 이게 국화야. 괜히 국화 쓰는 게 아니라고 임마. 옆사이드 모르시나? 에헤이. 나이스! 약발 2로 올렸는데 이게 들어가네. 힐트볼 때리고 파우스 빵! 골키퍼 손 골짜. 드디어 버터 따라와봐 이 새끼. 어떻게 따라올 거야. 가서 S 주고 디디 하면 골 깔끔. 어떻게 막아 임마. 이을륜 김승대인데 임마. 버터 치고 일로. 그렇지 이 씨발 쭉. 그렇지 시그니처 쇽. 아이 뭐해. 아이 뭐해 뭐해 새끼야. 아니 팬텀 드리블 안 나오고 조금 왔다리 갔다리 존나 하네 그냥. 버터 그렇지 이을령. 데이비드 베컴은 영국의 이을령이 맞다니까. 어 아니야. 제트디 깔끔하잖아. 감자타카 어떤데. 감자타카 오케이. 오른발자 왼쪽으로 차죠. 하지만 베컴 오른쪽. 어? 뭐죠? 뭐죠? 어! 해킹 당했습니다! 해킹 당했습니다! 지랄하지 마시고. 뭐야 이거! 슛! 안 돼! 어디 차이 미친놈아! 아! 그 저주가 시작된 것인가? 하하하. 아니겠지. 나와라 김승대는 막을 수 없어. 소카 빠르면 막아보든가. 어? 정신 없지. 미치겠지 미치겠지. S 주고 깔끔하잖아. 살짝 뽀록이긴 한데 아 뽀록 아니야 사실. 또라이 새끼를 봤나 이씨. 우리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또 근데. 시원하다 나이스. 바로 W 버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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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주시란 말이야. 보고 보호주라 무지성으로 주지 마시고 아 무지성으로 주지 마시고 왼발 ZA 오른발로 올렸고 이어 DD 약발 2도 집중하면 올라간단 말이야. 아 맞다 오른발로 올렸지. 워리워리 조제 아 슈팅 워리워리 조제 와 돌아봐 신세카인데 웰컴 투 뉴 월드야 새끼야 내 세상 으악. 내 세상이라고 새끼야. 그렇지 이게 신세계지. W 지금 저 새끼 하여튼 타조 새끼 하여튼 아다 타조 아니지 저거. 아 미안합니다. 아 오케이 2판 이기면 승급입니다. 한판 빨리 이기고 빨리 월클 가자. 빨리 가자. 일단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약발 2의 크로스도 보여줘야겠다. 일로 와. 어? 그런 거 한 줄도 몰랐어. 지금! 아니 이 커서가 왔다 갔다 왜 하는 거야 이. 아니 커서를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어떻게 차라는 거야. 나이스. 아! 아 진짜 뿅? 원순형 이거 바로 신세카이야. 웰컴 투 뉴. 어, 잠깐만.
야, 교체. 김승정님 윙으로 빠진다. 그리고 김재현 나가고 이은영님 투입. 을룡이 형 잠깐 쉬시고 오늘 이영재 투입. 렛츠고. 오른발잡이는 왼쪽으로 찬다고 믿겠죠. 하지마자 오른쪽으로 찾아. 잘 가렴. 다시 월클로 왔구만. 아직도 월클 3보. 아니 방금 올라왔는데요? 아니 안 뺏어줘. 미친 아이콘 미친 새끼야. 방어 맡겼냐? 아니 아이콘 우대봐 이거. 모먼트 끼라고. 야 이을용 모먼트 만들어주세요. 그럼 끼겠습니다. 예. 또 물병 맞추고 있네 씨. 아 어? 예스! 디디 새끼야. 따라와봐. 따라와. 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알아서 공을 날려가지고. 와니 조제 와니. 아무튼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프로 1부였긴 했는데 아무튼 월클 3부까지 올라온 다음에 무려 6점이나 올려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10점 바로 올리고 바로 월클 2부 간 다음에 이제 쭉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빠이. OK, 세 판만 이기면 된다. 오히려 좋아. 딱 9점. 세 판 깔끔하게 이기면 되잖아. 응, 4연패. Fuck you, 마그시. 자, 반갑습니다. 노가노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작되는 레츠고강원 9 3화 바로 시작. 하기 전에 방송 준비하다가 TK의 김대형 9카가 올라와 있길래 또 사놨습니다. 10카 도전 살짝 하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라 했는데 시부랄 잠궈놨네. 아, 다음 시간에 강화하도록 합시다. 아 이건 진짜 내 시나리오에 벗어나는데. 아 쉽지 않네. 일단 풀어놓고 4화에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임 갑니다. 출발. 나이스. 오페이트를 잘못 썼죠? 와 니오로 차네 이 자식. 에이 뛰고 있잖아 임마. 지금 서보민 그렇게 좀 안 된다니까. 국화팀인데 임마나 그래도 나쁘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 ZD. 그렇지 나쁘지 않다니까 이 자식아. 논스톱. 아 진짜 크로스 꼴하지 마 이씨. 어허 나와 임마. 신세카이야. 웰컴 투 뉴월드 형님이야 임마. 웰컴 투 뉴월드 형님이라 했지 새끼야. 내가 안 된다니까. 아 잠깐만. 아 오버치나. 아 차라고 왜 그 왜 넘겨 이 새끼. 바르셀로나인 줄 아나 씨. 에헤이. 와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첫 판 지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 난 맨날 처음에 잘 되면은 뒤에가 개처 망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지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지금 밑에. 아이 쉣 여기. 아 모먼트 우대 또 시작됐다 이 새끼들. 또 시작됐어 이 새끼 이거. 아 모먼트 우대 또 시작됐네 이거. 모먼트 우대 또 가볼까? 가볼까? 김지연? 가볼까? 김지연? 왼발 가비스. 버터 쳐버려 그냥. 쓰고 ZD 드라체이. 이게 김지연이야. 레츠고강원 나인의 9번 공격수. 오 야야 뭐가 이렇게 됐어. 야 꺾였어 이 새끼야. 이렇게 됐다고 새끼야. 안 되겠다 이거. 안 되는 거 바로 빼버려. 그렇지 깔끔. 이게 이얼라이트야 임마. 양발은 오지만 머리는 1. 졌다. 맞대가리 없게 하지 저렇게. 아 모먼트 우대. 아 오케이 세 판만 이기면 된다. 오히려 좋아. 딱 9점. 세 판 깔끔하게 이기면 되잖아. 응 4연패. Fuck you 마그시. 그렇지 붕스. 까비 위에 막아야 되고. 신세카이지. 아 까비 신광훈이지. 아 꺾겠지. 어우 오. 아
빵! 버터 치고, 꺾고, 주고, 주고, 버터 치고, 뺏기고. 시팽! 가자! 안 차리 미친 새끼야, 공을! 골키퍼 손목 골절이다. 최소 전치 24주. 샥샥! 아이씨! 큐디! 아! 오케이, 6점 남았습니다. 두 판 깔끔하게 이기고 빨리 월클 2부에서 좀 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패널! 어, 아니야? 와! 나이스! 와! 아! 아, 진짜 D1을 질래? 뭐하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오케이, 졌지만 뭐 두 판 이기면 됩니다. 근데 세 판 중에 사실 두 판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노력해야겠죠. 가보겠습니다. 뭔 개 같은 포메이션이지 이거? 그렇게 비하하다가 그건 맞는데. 벌써 삽됐다. 저 병신새끼. 어? 이을룡님! 그 백스텝 스킬 언제 배우셨지? 니을룡, 와... 뚱스! 아, 이 사람들은 개감인데? 뚱 니을룡! 아니, 신광훈아 좋았다. 어허. 뭐해! 미친 새끼들아! 반칙!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여기서 이을룡이 골을 넣고 영웅이 될 것인가? 가자! 아이씨... 권순영! 가자! 쥐또디! 아 진짜 김지연! 뭐해! 자, 요번에 벤치고 오늘 이근호 형님만 가보자. 이근호 형님이 좋아. 커브 좀 썩긴 한데 아무튼 근호 형님으로 간다, 요번 판은. 가자. 지금! 이게 힐투볼롤이야. 거리가 약간 애매하다. 이럴 땐 바로 힐투볼롤 한 다음에 그냥 마무리하면 됩니다. 샤! 이게 이근호야. 어, 나갔다. 가자! 아, 키커냈다 얘! 아! 아, 미친. 나이스! 아, 잠깐만! 쉣! 아, 쉣이 아니고, 나이스. 아니, 진짜! 어, 어이, 개멍청해! 을룡이 형의 커브는 130이라고, 이 새끼야. 레드카드,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왼발잡이는 오른쪽으로 찬다 믿겠지. 어? 잠깐만, 이러면 일로 차야 돼요. 왜냐? 그게 맞아. 오른쪽에 서 있는 대로 차야 됩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문제. 그렇지. 주고 주고! 간! 짜스! 또 미넨이야? 적당히 하자 좀. 아, 그래서 추모포팅 쓰네. 추포모팅인데... 아, 추포모팅이에요? 오케이, 승급 기세 이어서 월클 1부 갑니다. 바로 가자. 히히히히히히. 자세 미쳤지. 개짝발이에요, 형님. 권순영! 저걸 막았어? 그 정도인가, 근데? 와, 옥사이드. 옥사이드 모르시냐. 을룡이 왼발잡이니까 왼쪽으로 차면 바로 골 해주면서 깔끔하게 한 골 넣고 갑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첫 시작이 좋아. 첫 시작이 좋아. 첫 시작이 아주 좋아. 노래 참 젖까지. 아, 미친, 서범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야. 위에 막아야 되죠, 이럴 땐. 아, 알고 안 올린다 이거. 여기 태클. 그렇지! 슬라이딩 태클 해버립니다. 저는 그냥 페널티 박스에서 상남자여가지고.
월클 2부에서 계속 잘려한다고요? 야, 형님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아 뻥이고. 하 미친 어디까지가 너무 빨리. 이럴 땐 존나게 빨라요. 다를 땐 존나 느리고. 아 수비가 개많아서 솔직히 이건 늘 수가 없긴 해. 크로아티아 가봤다고요? 페리시치, 라키티치 걔네들은 못 봤다고요? 아 크로아티아를 한번 가봤다고 실제로? 아니 난 팀갈 했다는 줄 알았는데 크로아티아로. 비웅. 괜찮아. 한 판 쳐도 됩니다. 한 판 쳐도 돼요. 근데 뭐 월클 이분들 승격 점수가 그렇게 높아요. 뭘 높아요. 높기는. 이 정도면. 높은 건가? 아 잠깐만. 야 니어 찰 줄 아는 새끼. 오케이 확인. 아. 오히려 좋죠. 오히려 그렇지! 시작이 좋아요. 그렇지! 벗기고 필드볼을 쓰고 꺾고 필드볼을 쓰고 꺼져! 아 미친! 옵사이드 트랩 차! 어? 잘 가? 잘 가? 아니 키콘 했잖아! 미친 밑으로 와! 발베르드 새끼 진짜 미친 새끼 개썩었는데 크로스 지금? 진짜 답 없는데 이거? 아 미친 새끼. 아 뭐해 니네끼리 미친 새끼야. 말뚝박기 하나 이 미친놈들이. 지들끼리 씨. 개 졸렬패키 갈게요. 추하게 간다 이렇게 된거 추하게 가 이렇게 된거 추하게 가 미친 게임. 됐어요. 또 이제 월클 2부 와서 첫판을 이기니까 또 이제 개처발립니다.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100% 있다니까 이런 거? 라고 믿고 싶은 저였습니다. 아 이게 봐봐 이거 팀이 안 나와 이 새끼야. 나와 이 새끼야. 시야 지금 징기스칸의 후예급인데. 아 젤페르 저것도 빠르다. 아 미친놈. 3연 힐트볼을 까비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아 씨 이걸 어떻게 와 저 두 다리 옆으로 톡 친 다음에 탁 해서 가져가는 거 뭐야. 이게 이그너지 팬텀 드리블 앤드 디디 졸라 힘들게 놓고 걔 비용심같이 먹히네. 아 아니 팔 왜 휘저? 싸가지 음색. 야 야 얘들아 모여봐. 이스 아 야 야 얘 팀 뭐야. 와 개멋있네 팀. 살짝 펩시 같기도 하고. 좋았는데. 아 권순영 맞았어 미친. 오케이 89 막공 가자. 막공 가자. 막 다섯 판 중에 딱 네 판 깔끔하게 이기가 월클 리그 가보자. 그 가자. 아 망했다. 전렬 프리킥 슛. 아 흉신식. 야 이건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저기로 아니 정면이면 몰라 위에 키 누르고 줬는데 그냥 손흥민한테 줘버리네? 손흥민 팬이야? 어 뭐 그럴 수 있는데 크러치! 우와! 또 미네니아 적당히 하자 좀. 아 그래 주먹 포팅 쓰네. 슈퍼 모팅인데 아 슈퍼 모팅이야? 어떤데? 어떤데? 역겨워요. 차스.
힐트폴롤이랑 바로 그냥 디스 연계. 보정이 말도 안 된다는데? 아니 실력도 실력인데 보정은 말도 안 되는 건 뭔 소리지? 잘한다는 거야 보정이라는 거야 이거. 이것도 보정일까요? 딩크패스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임마. 이게 보정일까?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티우스 중거리 안 들어가는 거 보면 게임 하나만 하다 이건. 그거 하지 마 이씨.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뭐랄까 시끄러 임마. 가자 그냥 가자. 아 가자. 그렇지 힐 패스 그렇지 주고 주고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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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트 볼로 오오오 쓰잘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역시 개코다리는 여전하구나. 에이 아니게 코다리 아니지. 강원이니까 강다리. 아야 어디가 김대현 이거 어디 악귀한테 끌려가는데? 몰라 지금. 아 김대현 억지로 왼발로 차는 거 뭐야? 약발 선호 뭔데 이거? 그렇지 깔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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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 가자. 두 판 중에 한 판만 이기면 됩니다. 가보자. 못 따라올걸? 아 공은 뺀대. 아 따라와도 김덕배 미친 조기 축구회원 새끼 저거. 국화 아니어서 못 막았다. 아 스라이딩 왜 했냐? 자 한 판 남았습니다. 근데 3점이 필요하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동안 피파하면서 배운 노하우, 스킬 이런 걸 다 써야 됩니다. 바로 갑시다. 왜 그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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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하지 마시고. 왼발로 쳐야지 미친. 자세를 좀 안 잡긴 했는데 내가. 제도디! 역시 레츠고강원의 캡틴 이을용. 아! 나이스! 와 이거 어떻게 막았어? 아 커서 안 바뀌잖아 센터백! 개빡치네 게임 진짜 그냥 개모 만들었어 게임이 씨. 아 아무튼 오늘 레츠고강원 3화 여기까지고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사실상 정무 형님의 계략으로 못 올라갔습니다. 억까요 억까. 뭘 억까야 시끄러 임마.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 Lava, 어떻게 따라올 거야, 너가? 깔끔하잖아, 김대원이잖아. 슈파워 거의 6억이었어. 자 반갑습니다. 노가노입니다. 저번 화에서 김대영 강화하려 했는데 잠금 이슈로 강화를 못했죠. 오늘 그냥 바로 강화하고 출발합니다. 국화를 이제 사서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복귀도 국화되기 때문에 바로 10카 강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눌러 그냥 바로 누르는 거야. 권순이 ZG 출발. 키큰 하는 놈인 거 확인했습니다. 바로 니어야 너는 이제부터. 이때 자동! 그렇지! 옵사이드 트랩 수동으로 써버려 나는. 잘못 움직였다 이거 내가. 니어 패스를 주네. 와 이 새끼 봐라. 야 나가 점색. 왼발 그렇지! 약발 3이긴 한데 어 좋았다. 주고
주고 아 미친 주고 버터 빵 치고 수리터치 쓰고 아이 개 뷰웅 패널 오케이 깔끔하게 오른쪽 차서 넣고 이제 버터 치고 아 이거 안 했어 미친 응 안 차 니어 디디 새끼야 스파이딩 태클로 임마 야식이 아 오른발로 차 그냥 짱나 아 내 왼발로 찰 걸 아 꺾고 제트에스 주고 뛰어 존나 뛰어 그냥 저 그리고 싹싹싹 아 저거 씨 뭐야 저거 진짜 뭔 아, 적당해야 돼 저거 제 쓰레기 같은 거 어이씨 아이씨 진짜 개 같네 게임 씨 왜 이렇게 못 만들어 게임 나이스구요 잘 만드네 개못 만들어 저기가 확 김승재 크로스 한번 보여줄까 진짜 뻥 안 째리고 지금 아 왜 이렇게 빠르냐 가린샤 어 뭐야 가린샤 그라샤 그라샤는 뭐 그라샤야 이씨 김승재한테 또 쳐버렸다 아 뒤로 쳐 미친 어디가 씨 어 잠깐만 이거 제트 뒤 가우스 이거지 나와 개 느리면 쏙싹싹 패스 디디 이게 이근호 김승대야 오 자 이거 이근호 형님이 잘 됩니다 이거 이근호 형님 선발 갑니다 오늘 5분 후에 이근호 바로 욕 에 설마 이근호 욕 하겠어 아 잠깐만 아 나 가자 이근호 그렇지 이게 이근호야 나 이근호를 욕할 일이 없어 쭉 리근호 가자 씹싸기 리근호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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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임마. 꺼져. 아 뭐해 임마. 이씨 난리 났네 이 새끼들 게임 그냥. 아니 1대2 아니고 니어 볼트 다 빠졌는데 저거. 그렇지 다리 사이 아다리 깔끔 이럴 때가 있어요. 아 포터가 왜 안 나왔지? 포터 나간다니 디디 차는 거였는데. 아 차지 말걸 그랬는데 그럼 왜 찼냐 바보냐? 안 찼으면 되는데 이 새끼 왜 차 멍청한 놈아. 내 돈 없애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골 먹어 임마. 아 이군 형님 진짜 좋네. 김지현 이거 벤치에서 다시 필드로 못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간다. 아 쉬야 누군데 저거. 누군데 따라오냐 또. 아 밀리탕 개느린 새끼 또 따라오는 거 봐. 저 이근호 개빠른데 마라탕 새끼야. 내놔 임마. 나도 써버려. 아이 잘못 눌렀다. 아이씨. 오케이 지금 무패 승승승 지금 4연승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점 남았는데 5판 중에 2판 이기고 1판 비겨서 깔끔하게 이제 월드클래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가슴 트리플을 사람으로 하면 어떡하냐. 공으로 하든가 이 새끼야. 내놔 바로 오른쪽 타면 돼. 바로 골. 잘 가라. 너 교체 나가. 아니 못 차는 게 아니고 이거 씨. 아니 초록색이었는데 왜 이래. 어이가 없네. 그렇지 지금. 아 김승장님 개그하지 말라고 지금. 개그 콘서트인 줄 아나 지금. 이씨. 가자 오비냐 설마. 아니지. 가자 나 어디가. 아니 너무 빨라. 을룡형 깔끔. 오케이 4연승입니다 이게 저예요. 깔끔하죠. 두 판 중에 한 판 이기고 한 판 비기면 된다. 진짜 이건 기회야. 지금 올라가야 돼. 처발려라 씨발놈. 개 억지로 멀리 줘 진짜 미친놈들. 아 야 너 키컨 안 하냐. 너 키컨 할 줄 몰라? 아 키컨을 안 한다고? 이 자식이. 아, 너 좀 한다. 너 진짜 대각으로 줄 줄 알고 미리 살짝 가줬는데 그걸 그냥 진짜 바로 주네. 이 자식 봐라. 아니 아직 안 졌습니다. 아직 안 졌어요. 아직 몰라. 에이 씨발.
요번에 졸렬 프리킥 안 차고 그냥 찹니다. 그렇지. 빨끔. 오케이. 이게 프리킥이야. 나와. 어떻게 따라올 거야, 너가. 깔끔하잖아. 김대원이잖아. 슈퍼워 거의 6억이었어. 짤은 지금도 쓸거 많은데? 근데. 무슨 몸싸움이 김민재 11명 있는 거 같네. 아니, 그 정도 아닌데? 이 새끼 하여튼 리디거가 이래서 한대. 아 리디거 아니네. 아 죄송합니다. 예. 중앙 칩샷 하라고. 안돼 지금 3대0이라 무조건 중간 막는다고 이 사람. 이때는 정배로 차야 좋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정배. 봐봐 이거 중간 찼으면 먹혔어요. 이길 땐 무조건 정배. 오른발잡이는 왼쪽, 왼발잡이는 오른쪽으로 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먹혔다 이건. 와 신세계 뭐야? 스파이더맨인 줄? 어 아니야? 자 이제 1점만 얻으면 됩니다. 또 멍청하게 연장 체크하지 말고 임마. 이럴 때 특. 적팀도 연장 누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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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나 또 연장 눌렀으면 또 비겼는데. 아 또 지랄하네 이거. 손흥민 씨. 아 미친. 아 여태 씨탱. 잠깐 지금 정모형의 장난에 지금 제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금 다 왔는데 지금 패승패 1점이 필요한데 지금 한판이 나왔습니다. 에헤 이겨야겠죠? 바로 갑니다. 잘 막았다. 아이씨. 아 뭐해? 니어 디디 깔끔하게 깔끔하잖아. 17점인데 바로 승급해주면서 오늘 레츠고강원 4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벌써 한 걸음밖에 안 남았네. 아하하하. 5화 만에 끝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화에서 보도록 합시다. 빠이. Ya! 불렀냐? 아니요. 자 반갑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월클 1부를 갔죠. 이제 오늘 바로 챌린저 갑니다. 아 근데 이거 챌린저 너무 빨리 가면 이거 너무 빨리 끝나는데. 아 아무튼 시작하기 전에 고물 9카 도전해보고 레츠고강원 9에 한번 영입해보겠습니다. 바로 스페이스바 누릅니다. 잠깐만 3, 2, 1 게임이 나갈게요. 볼 먹히시고 너무 놀라셔가지고 디귿디귿 치시는 거 봐. 이게 축구야. 이게 권순영이야. 이게 강원의 포르란. 그렇지. 깔끔띠 하면서 깔끔하게 가. 으짜. 이 자식 봐라. 예? 아니 미친 모먼트 제라드 개쳐 돌았나 이거. 나와. 못 따라오니까 김승재 개뻐르지 그냥. SKT 아 SKT가 아니고 KTX지. 머리 이렇게 하는데? 헤딩을 기모아서 해버리는데? LH 이건 PK는 개비싸기 때문에 LH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H도 빨라. 한 번 더. 자 첫 판 이기고 나서 두 번째 판 졌습니다. 여기까지 아직 뭐 징크스라고 할 수 없고 이제 다음 판이랑 다다음까지 진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제 박정우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갈게요. 하이. 파워 슛. 와우. 강원 FC 포르란. 응 안돼. 그 되면 신고했어. 내놔 이 새끼 시속 가자. 김지현 가자 김지현 김지현 눈이 보여.
여기서 제트디. 그렇지. 주발 손으로 일부러 달아놨어. 오, 구워주셨어. 아무튼 나쁘지 않아가지고 천천히만 하면 됩니다. 천천히 하면서 바로 빨리 가. 씨, 바로 포터 쳐버려 그냥. 씨. 후반전에 내 꼴 먹혔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안 되지. 지리지. 권순영이 저기서 들어가. 왜냐? 슈퍼가 126, 중거리 133, 골 결정력은 몰라. 장난치냐 이 개새. 아, 에토다. 아, 호나우드 뭐요? 아니 뭐요? 하, 김지현 뭐해? 기회였는데 이거. 또 시작됐네 이 미친새. 공이 뭐 절로 흐르냐. 가자. 속도만큼은 김승대가 빠르다고. 새끼야. 아 다리 야미.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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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김오규. 통 이렇게 하는데? 팅 이렇게? 통. 둥. 깔끔. 깔끔하죠? 일용. 시야. 이거지. 오늘 피파가 되는 날인지 5판인데 4판이나 이겼습니다. 아까 한번 지고 나서 지금 무려 3연승 중 미쳤죠? 5판 중에 2판만 이기면 이 챌린지는 끝이 납니다. 벌써 이제 옆에 하는 거 아님? 저주하지 마시고 바로 갑니다. 그렇지. 얘는 점프를 찔 거야. 그 바로 땅볼로 차서 넣을게요. 갑니다. 아, 와 미친. 손을 뚫어버리네. 너는 이제 사기팀 그만하시죠. 개썩은 건 아니고 강원 비하고 그건 사기팀 아니에요. 아 김우규 제발. 나이스. 드롭바드 이긴 남자. 아 드롭바한테 당했다 결국. 죽어. 미어. 이게 강원 FC 국화야. 레츠고 강원 9. 사실 4연승입니다 벌써. 챌린저가 눈앞에 보여요. 바로 5연승 때린 다음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꺼져. 팀 안 좋은 척 하지만 막상 스텝 보면 팀 개사기. 아니 완전 썩은 아니지 그래도. 오케이 김지현. 깔끔. 아 깔끔이 아니야 깔끔. 야! 불렀냐? 아니요. 안 될 것 같아. 쳇도디! 깔끔하게 김지현을 쓴 이유가 톱에 달리기 살짝 느리긴 하지만 이제 커버가 117 정도 되기 때문에 살짝 좋다고 볼 수 있게. 개소리 하지 말고 이 새끼야. 게임이나 해라. 응. 아, 나와 이 새끼야. 패스 줘. 디디! 빡! 오케이! 레츠강원 나인의 캡틴 이율룡 형님이지. 아직 승격 아닙니다. 아직 승격 아니에요. 이거 아직 모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들켜버렸고! 신세계 국화. 아, 이거 좋다, 이거. 아, 이 키커 냈는데. 아, 이거 씨, 유성훈 형님. 오른발잡이는 왼쪽으로 차는 거 아시죠? 80% 확률로 맞겠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오른발잡이죠? 왼쪽으로 차겠죠. 주고 샥샥샥 디디 존나 세지. 슛 126에 중거리 133. 골결은 아직도 못. 챌린저 도착. 6승 1패 무려. 11월 6일에 시작해서 현재 오늘은 이제 11월 15일이고 일주일 하고 2일이 지났습니다. 9일. 이제 영상에는 좀 늦게 올라가지만 챌린저 3부 도착했습니다. 레츠고강원 9이 이렇게 빨리 끄고 끝날 줄 몰랐는데 실력이 좀 는 건가? 옛날에 그 금카로 이제 챌린저 가기 할 때보다 확실히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화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